그랜드 세이코의 스프링 드라이브는 한 폭의 움직이는 풍경화입니다. 한겨울의 설산을 묘사했다는 회색의 다이얼 위로 진청의 초침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미끄러집니다. 물 흐르는 듯한 초침이라는 진부한 표현이 그저 표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서술이 됐을 때 우리는 이 풍경에 혹시라도 마법이 걸려있지 않은지 의심하게 됩니다. 숨죽여서 시계에 귀를 대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마법이거나 최소한 소리 없는 혁명입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주변의 풍경을 완전히 다른 색깔로 다시 칠해놓듯이 스프링 드라이브는 고급 시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의 풍경을 소리 없이 다시 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SBGA415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케이스와 인덱스, 시분침에 적용된 자라츠 폴리싱이 얼마나 선명한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수도 있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특유의 다이얼 패턴이 조도와 빛의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고강도 티타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다는 사실 를 잊을 정도로 가볍다는 칭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조금도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초침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스프링 드라이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할애해 보고 싶습니다. 기계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쿼츠라고도 볼 수 있으면서 둘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별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아주 묘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스프링 드라이브는 많은 시계 애호가들이 높이 평가하는 기계식 무브먼트의 매력적인 사용감은 거의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하루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초를 벗어나지 않는 쿼츠와 같은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통해서 무브먼트의 모습을 보시면 대개의 오토매틱 시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스프링 드라이브는 로터와 태엽통, 기어 트레인에 이르기까지는 다른 기계식 무브먼트와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는 배터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스프링을 통해 동력을 전달받는 무브먼트입니다. 다른 오토매틱 시계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직접 용두를 감거나 시계를 흔들 때 자동으로 회전하는 로터를 통해서 태엽을 감아줄 수 있습니다. 태엽의 메인 스프링이 서서히 풀리면서 배럴 휠이 움직이고 세컨 휠에서 폴스 휠까지 시계 바늘들을 관장하는 톱니바퀴들을 거쳐서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까지도 일반적인 기계식 무브먼트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계식 무브먼트와 달라지는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보통의 이스케이프먼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인데요. 기계식 무브먼트에서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스케이프먼트라는 장치를 줍니다. 이스케이프먼트가 없다면 태엽이 너무 빠른 속도로 풀려버려서 바늘이 미친 듯이 빨리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계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밸런스가 일정한 간격으로 진폭 운동을 하면서 팔레포크를 통해서 이스케이프 휠을 제어하고 이 이스케이프 휠이 자신이 전달받은 정확한 간격의 리듬을 갖고 톱니들의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비로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진 무브먼트가 되는 겁니다. 기계식 무브먼트는 이 과정에서 이스케이프 휠과 팔레포크가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시키는 특유의 틱틱틱틱 소리가 있습니다. 기계식 이스케이프먼트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이스케이프먼트를 만든다고 해도 쿼츠만큼의 정확도를 기대할 수는 없고 그나마도 외부의 충격이나 중력, 온도 변화에 흔들리기 식상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스케이프 휠과 팔레포크가 매번 틱틱하고 부딪히면서 상당한 충격과 마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 소요가 많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스프링 드라이브는 이스케이프먼트 휠과 밸런스가 있어야 할 자리에 트라이 싱크로 레귤레이터라는 장치를 배치해서 이 두 가지 단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밸런스 휠과 얼핏 비슷하게 생긴 글라이드 휠이라는 부품입니다. 글라이드 휠은 좌우 운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는 소리를 내지 않고 한
한 방향으로만 연속적으로 돌아갑니다. 스프링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이유이자 이 무브먼트의 초침이 끊어짐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글라이드 1은 우선 배터리가 없는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에서 발전 터빈 역할을 합니다. 쿼츠 크리스탈을 진동시키고 직접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전력을 생산하는 건데요. 글라이드 휠이 생산한 전력을 공급받게 되면 쿼츠 크리스탈은 1초에 32,768회 진동하면서 시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직접 회로는 쿼츠 크리스탈의 진동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리듬과 글라이드 휠의 회전 속도를 비교해서 글라이드 휠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다면 전자석을 이용해서 제동을 걸게 됩니다. 쿼츠 크리스탈과 직접 회로의 도움을 받아서 글라이드 휠은 1초에 정확히 8바퀴를 돌면서 다른 톱니들이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보면은 스프링 드라이브는 기계식 무브먼트의 사용감을 갖고 있으면서 배터리 없이도 쿼츠 무브먼트 못지않은 정확성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무브먼트입니다. 개발 기간이 아주 길었던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기계식과 쿼츠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무브먼트를 개발하겠다는 모토 아래 1977년부터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 구상은 일찍이 있었던 건지 첫 프로토타입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2년에 등장했지만은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쿼츠 레귤레이터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스프링 드라이브 시계는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1999년에 등장했고 세계 시장에서는 2005년에 와서야 첫 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기계식과 쿼츠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정말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스프링 드라이브처럼 매력적인 조합을 보여준 경우가 있었나 싶습니다. 다른 회사들처럼 요란하게 광고는 하지 않지만은 소리 없이 시계 무브먼트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말로 무브먼트 자체에서도 거의 소리가 나지 않네요. SBGA415는 방금 설명해드린 스프링 드라이브를 정말 매력적인 외장과 스펙에 담아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티타늄의 장점을 살려서 브레이슬릿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체 무게가 102g 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방수 성능이 100m에 용두 잠금 기능이 있어서 드레스 시계처럼 생겼지만 원하신다면 충분히 스포츠 시계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지름이 40.5mm에 러그투러그의 길이는 46mm로 특유의 베젤 없는 디자인 때문에 다이얼 부분은 크지만 러그투러그가 그렇게 긴 시계는 아닙니다. 정통 드레스 시계로 보기에는 조금 큰 사이즈이지만 일상용 시계로는 아주 적당한 사이즈를 따르고 있습니다. 체감도 44GS 디자인 기반의 다른 그랜드 세이코보다 다소 작게 느껴진다는 게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시그니처인 다면적이고 각진 케이스가 좀 사이즈에 비해 존재감을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그랜드 세이코의 가장 아이코닉한 디자인인 44GS가 특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62GS의 디자인에 따르는 SBGA415는 좀 더 날렵한 느낌입니다. 원조 62GS는 그랜드 세이코에서 1967년에 내놓은 최초의 오토매틱 시계였는데 44GS만큼의 지명도는 아닐지라도 만만찮은 헤리티지를 가진 디자인입니다. 가공하기 까다롭다는 티타늄을 소재로 사용했지만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피니시는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다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에 폴리시와 브러쉬를 아주 효과적으로 선명하게 대비한 케이스는 클로즈업으로 잡을 때 희열을 느끼게 해줄 지경입니다. 물론 깨끗하고 선명한 자라츠 폴리싱의 매력을 이번에도 느끼실 수 있지만은 이번 시계는 다른 그랜드 세이코 모델에 비해서 브러쉬의 비중이 높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폴리시된 부분이 혹시라도 긁힐까봐 늘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 부분은 반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 가장자리부터 솟아있는 박스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하고 있는데 유리를 포함한 두께가 12.8mm입니다. 옆모양이 넓적하게 퍼지지 않아서 체감은 수치에 비해서 덜 두껍고 느껴집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다른 모델처럼 두께가 강조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에 썩 친화적이지 않은 홀수 사이즈 21mm라서 시계줄을 만약에 교체하시려 한다면 조금 골치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를 긁지 않고 쉽게 시계줄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드릴드 러그를 채택해놨네요. 드릴드 러그를 봐도 좀 더 스포티한 지향을 갖고 있는 시계이긴 합니다. 5.25mm 지름에다가 정면에는 그랜드 세이코의
로고까지 표현한 용두는 크기도 에치 처리도 아주 좋아서 잡기가 아주 쾌적하고 이 가격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드럽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수동감기 느낌은 기존의 세이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데 또 스위스 무브먼트와도 다릅니다. 뭔가 지퍼를 열고 닫는 느낌 같기도 한데 꼭 한번 매장에 가시게 되면은 돌리게 해달라고 직원분들께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경험해보신다면 상당히 신기하실 겁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다이얼은 가격 대비 최고 정도가 아니라 하이엔드까지 포함해서 업계 최고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괜찮습니다. 금속 소재의 다이얼에다가 기본적인 무늬를 찍은 다음에 얇은 무광택의 코팅을 여러 차례 입히는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패턴이 가능해집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회색과 흰색, 은색을 오가는 결들이 카메라에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랜드 세이코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다이얼은 24절기 중에서 대설이라는 절기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눈으로 뒤덮인 나무 위에 햇빛이 내려앉는 풍경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나무 위에 밤새 쌓인 눈이 아침 햇살을 머금으면서 반짝이는 장면을 회색 다이얼의 섬세한 패턴으로 추상화한 것인데요. 물론 실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회사 측의 설명과 다를 수 있고 저는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랜드 세이코 다이얼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가 충분히 추상적인 패턴을 사용해서 보는 사람마다 다른 이미지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속 소재의 다각 인덱스와 시분침은 너무나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아무리 당겨서 찍어도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처럼 선명한 윤곽의 인덱스는 빛을 영롱하게 머금었을 때는 수정처럼 투명한 느낌마저 듭니다. 도피 렌즈는 선명한 윤곽도 윤곽이지만 브러쉬와 폴리시의 대비를 아주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촬영 장비에 많이 투자한 시계 유튜브 채널들이 그랜드 세이코 시계를 촬영하기를 좋아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날짜 창도 프레임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고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보셔도 두 가지의 다른 텍스처를 활용해서 입체감과 정교감이 느껴지게끔 표현했습니다. 파란색의 초침이 유일한 액센트로 잘 작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유일한 약점이 브레이슬릿인데요. 케이스와 다이얼, 무브먼트까지는 대개 흠잡을 데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만은 브레이슬릿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링크 간의 연결이 꽉 짜여 있다기보다는 다소 느슨하고 클래스프가 평범하다는 이유에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에 티타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브레이슬릿 무게가 더 가볍고 착용감이 편하다는 건 장점입니다. 시계마다 따로 브레이슬릿을 디자인해주지 않고 같은 디자인의 브레이슬릿을 공유한 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랜드 세이코의 시그니처 스타일의 일부로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길이 조정은 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짧은 조각이 있어서 미세 조정 칸이 없지만은 어느 정도 섬세한 길이 조정은 가능합니다. 뒷면은 스크루인 케이스백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스프링 드라이브가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감상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 방향으로 도는 글라이드 휠은 아무리 봐도 신기한데요. 사소한 단점 하나를 지적을 하자면은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괜히 브랜드 로고를 붙여서 무브먼트를 가리게 한 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무브먼트의 미관에 자신이 없는 회사들이 이런 짓을 하던데 그랜드 세이코는 무브먼트를 이렇게 가려놓을 아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원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요약을 하자면은 수천만 원대 하이엔드 시계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케이스와 다이얼의 피니시를 가졌다는 점은 뭐 그랜드 세이코 리뷰를 어딘가에서라도 보셨다면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들으신 내용일 테고요.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강도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고 방수 성능이 100m라서 스펙까지 매우 실용적이라는 게 SBGA415의 추가적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 시계 처럼 쓸 수도 있고 원하면 스포츠 시계처럼 활용도 될 수 있는 스펙이니까 원화치 컬렉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호소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브먼트 역시 수천만 원대 시계만큼은 아니어도 제 가격 이상의 아름다움은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외관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어떤 브랜드도 만들지 못하는 혁신적인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꼭 스프링 드라이브를 언젠가 제 컬렉션에 추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시계였습니다. 브레이슬릿이 여전히 아쉽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만큼은 티타늄 소재의 매력과 편안함이
그 단점을 상세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의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